자, 이번 시간은 제어기입니다. 제어기는 CPU에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제어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 CPU 명령어를 해독하거나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서 해당 장치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제어기는 연산 코드와 기억 장치 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격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레지스터 영역, 그 다음에 연산 장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제어기 영역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구성 요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억 장치 버퍼 레지스터와 명령어 레지스터, 명령어 해독기, 기억 장치 주소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가 제어기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제어기는 결국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가지고 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즉 그 CPU가 명령을 수행하는 그 연산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어기에는 그 제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제어 흐름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 강의에 그 메이저 상태, 메이저 스테이트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했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 메이저 상태가 변화되는 것은 패치 단계에서는 명령어 때문에 그 명령어가 이 제어 데이터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 명령어로 인해서 패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드 비트, 이 패치에서 모드 비트가 있습니다. 모드 비트. 모드 비트가 1이면 간접 주소고요. 모드 비트가 0이면 직접 주소입니다. 즉, 패치 단계에서 모드 비트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간접이냐 직접이냐를 판별하게 되는데, 결국은 인다이렉트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모드 비트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인다이렉트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즉 모드 비트가 1이면 간접 주소인 경우는 인다이렉트 단계로 가게 되고요. 패치에서 모드 비트가 0이면 직접 주소이기 때문에 바로 익스큐트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메이저 상태라고 하는, 즉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하는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제어 데이터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서 제어 신호를 유발시켜준다는 겁니다. CPU 제어점 제어와 명령 수행 순서 결정하는 방법도 각각의 패치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카운트 명령을 쓰고 인다이렉트에서는 기억장치 실제 데이터 주소를 쓰고 익스큐트는 프로그램 카운트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 제어 흐름의 변화를 야기하는 데이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제어기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기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고정 배선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마이크로 프로그램, 즉 우리 펌웨어에다가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인식시켜가지고 제어기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마이크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보면 펌웨어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주격장치 및 제어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명령어 셋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적인 방법보다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래서 복잡 명령어 집합 컴퓨터인 CISC 구조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고정 배선 제어 방식은 개별 제어점의 제어 데이터와 제어기 상태를 표현하는 조합 논리 회로로 구성된 하드웨어적인 방법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이점이 있죠.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고요. 한 번 인입된 명령어 셋은 변경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당연히 회로 구조가 복잡할 거고요. 주로 축소 명령어 집합 컴퓨터인 RISC 구조에서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